이 사흘째 이어지던 윌셔 플라자 호텔 직원들의 파업이 오늘 종결됐습니다. 윌셔 플라자 호텔 직원들은 호텔 소유주인 리오 이 씨가 직원들로부터 불공정 노동법 위반 등 연방 소송과 관련해 이 문제들을 해결할 뜻을 밝힘에 따라 이 파업을 중단키로 했다고 오늘 오후 입장을 공식 밝혔습니다. 호텔 직원과 소유주와의 타결 안에는 불합리하게 일을 그만둔 직원들을 복직시키고 본업 외에 과외 업무를 주지 않는 것, 세탁 서비스와 직원 카페에 음료와 음식을 준비해 놓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